돌아왔죠. 이번에는 말이죠. 카톡 알람을 끄고 왔어요. 아이고, 헤헤, 또 들어오셨네요. 예,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예, welcome everybody, welcome. 네, welcome입니다. 네, 오빠 누구예요? 예, 저 옥태현입니다. 아, 누가 또 있냐고요? 아, 저 지금 일 때문에 잠시, 예, 제가 일을 해야죠. 일을 안 하니까 이러고 있죠. 예, 어쨌든 자, 요리를 좀 소개를 할까 해요. 무슨 요리냐고요? 잡탕입니다. 저도 몰라요. 되게 몸에 안 좋은 그런 류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뭘 할지 보여드리죠. 우선 마늘, 다진 마늘이 있어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이랑 우선 다진 마늘을 볶을 거예요. 식용유 있죠? 네, sunflower oil. 네, 자, sunflower oil입니다. 자, sunflower oil이니까 sunflower oil 주름. 좋았어. 움직여봐. 됐어. 나 여기서 있으면 되나?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불을 켤 거예요. 불은 보이나? 불안 보이나? 불 보여? 안 보이는 거 같네. 그다음에 선플라워 오일을 두릅니다. Too much. 그다음에 마늘을 요만큼 넣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마늘을 볶으면 냄새가 참 좋아져요. 마늘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뭐라고 되게 많이 쓰고 있네요. 집에 있는 김치를 쓸 거예요. 김치. 할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다낼 거예요. 볶다 보면 이런 비주얼이 나올 거예요. 따라. 예, 원래 두부는 예,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넣네요. 예, 원래 야채만 볶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볶다 보면 그런 싸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 싸한 느낌이 나면 우리 엄마가 준비해 놓은 타라. 예, 절대로 물은 아닙니다. 내슬내슬한 물 아니고요. 예, 저희 엄마는 다시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네, 다시물입니다. 멸치랑 뭐 등등 해서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건데요. 이거를
마늘, 적절하게 붓습니다. 적절하게 붓고 한번 저어주고 적절하게 부어야 되는데 적절하게 안 부어서 더 넣을까 했는데 엄마 다시물은 소중하니까 그냥 물을 넣을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 물을 먹습니다. Nestle Pure Life. 이쯤 되면 끓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정리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올리브유 원래대로 넣고 마늘 넣고 잠깐만 제가 화면 사라지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으니까 대충 정리가 됐어요. 네, 다시 왔네. 네, 불을 줄이라고요? 아니에요. 불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쯤 되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를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어떻게 넣냐고요? 가위 써서 넣을 거예요. 아, 청양고추를 썰어본 적이 있는데 손이 되게 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요. 요새. 비주얼을 위한 빨간색. 야, 오케이.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한 네 개 넣으면 하나 더 넣을까? 하나 더 넣죠. 저 매운 걸 좋아하니까요. 아, 좋았어.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저어주죠. 네.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대체 무슨 국이냐? 이게 대체 뭐냐? 뭐냐 이게 대체? 이렇죠. 예, 저도 지금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맛을 볼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 정말 아무 맛도 안 나. 이게 대체 뭐야?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네. 네, 그래서 예, 맛술. 그 흔히들 말하는 어머니들의 그 적당히. 적당히.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께서 또 가지고 계신 서울 우유통에서 담겨 있는 국간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당히 알아서. 휘저어줍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고 아 무슨 맛인지 전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the heck. 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기다려봐요. 고춧가루를 못 찾아가지고요. 예, 예,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집은 고춧가루를 냉장고에 넣습니다. 고춧가루 색깔이 변한다는 그런 호호민망한 어머니의 말에 고춧가루도 적당히. 이쯤 되면 뭐 뭔가 맛이 나올 것 같죠? 한번 비주얼을 보여드리죠. 자. 에디 어딨냐고요? 에디! 에디 일로와! 예, 저 어디 갔어? 얘 나랑 같이 아일랜드에서 놀고 있네. 에디! Come on! 여보. Say hello! Hello! 알았어. 다 이제 넣고 아, 우리 개디 만졌으니까 또 손짓을 해. 자, 지금쯤 고추에 빨리 냉동실로 하고 있네요. 예. 자,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느낌이 나죠? 뭔가 그럴듯한 그럴싸한 느낌이 나죠? 예, 그런 느낌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집에서 청양고추 먹으신 사람 많이 없어요. 바로 이 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한 모든 이유는요, 사실 바로 라면을 먹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여러분, 뭔가 요리를 했는데 맛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렇죠 마법의 수프를 넣으시면 돼요. 마법의 수프를 넣으면 따라 그렇죠. 자. 아, 한 개로는 안 되네요. 한 개로 안 되면 소금을 좀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섞으면 아 퍼펙타멘테 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면을 넣어요. 네, 쓰레기는 정리하고 면을 먹기 위해서 닫고 면을 다시 집어넣고 목소리 다 아, 예. 최근에 그 제가 데이식스 공연을 갔다 왔는데 아, 계속 지금 데이식스 노래만 들어요. 아, 큰일 났어요. 팬 되겠어요. 아,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요, 그 예뻤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 아, 정말 데이식스 친구들 노래도 잘하고 정말 부러워요. 네.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드럼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예. 어쨌든 뭐 목소리 다 다 모든 게 내게 예뻤어. 아, 라면 사리만 익으면 이제 먹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카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카레도 해도 됐었죠. 뭐. 카레 너무 쉬우니까요. 그럼 전 이제 제가 먹을 밥을 좀 식사를 좀 차려볼까요? 그래서 대충 된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네. 바로 파 얼음 파가 있어요. 역시 우리 집이죠. 끝났어요 이제. 고추장을 넣어보시라고요? 아예 끝났어요 지금 요리. 요리 끝났는데 뭘 더 해요. 우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국자. 면 예. 제가 뭐든지 다 이 플리팅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옆을 좀 닦고요.
내 주제 뭘 딱딱딱 그래 먹으면 되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면 저희 요리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다 왔죠? 다 왔어요. 끝났어요. 그냥 젓가락 숟가락 가지고 이제 예, 다 왔어요. 자, 여기에 제 완성본입니다. 애기 애들께 예, 그래요. 어쨌든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점심 잘 챙겨 드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래요. 안녕.